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우리 고백 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네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부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히 함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이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울는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으나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베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쓸모없게 될 것임이라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일어나 요셉의 집을 삼키실 것이니 베델에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여, 묘성과 오리온 별자리를 만드시고 깊은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여호와가 그 이름이시다. 그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몰아치게 하시고 요새의 파멸이 닥치게 하신다. 그들은 대문에서 질책하는 자를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거두어다가 다듬어진 돌로 자기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난 너희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너희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니 너희는 의로운 자를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을 문 앞에 세워두는 자라.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들이 이러한 때에 침묵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 만유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그리하면 여호와 만유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만유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에서 애곡이 일어나고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할 것이니 사람들이 농부들을 불러 호곡하게 하고 애가 소리꾼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리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애곡이 일어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로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곰과 맞닥뜨린 것과 같고 집 안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도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니 그 안에 밝음이 전혀 없는 흑암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설령 너희가 태움 제물과 곡식 제물을 나에게 바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고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평화 제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거두라. 나는 너희 비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늘 흐르는 시내 같이 흘러내리게 하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마흔해 동안 나에게 제물과 예물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너희 임금 식구과 너희의 별 신기운의 신인 기운의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어 들어 올렸으니 내가 너희를 다메섹 저편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그 이름이 만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종들로 긍휼을 베푸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사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5장 1절에서 다시 1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울는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으나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서 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4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입니다. 너희는 벳엘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베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벳엘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일어나 요셉의 집을 삼키실 것이니 베델에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여,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여, 묘성과 오리온 별자리를 만드시고 깊은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여호와가 그 이름이시다.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라. 다시 들으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배달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베델을 찾습니다. 길갈을 찾습니다. 부엘세바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역사도 과거도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놓친 길갈, 하나님을 놓친 과거, 그 역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베델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대신 우리는 과거를 찾고 역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그 과거 지난날의 역사에 집착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임을 알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배달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북한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여행이나 사업차 현지를 방문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더 많이 배달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일꾼이 들려준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지에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하는 일꾼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돌보는 북한인은 대부분 노동자로 나왔다가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일꾼은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15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쉘터를 마련해놓고 북한어로 된 성경과 꼬맹이 성경을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보니 꼬맹이 성경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일꾼이 들려준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들이 북한, 중국, 소수민족, 아랍,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현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이나 여행을 가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낼 다양한 길과 방법이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기도 제목까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니 하신 말씀으로 성경 배달을 위해 간구합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영혼에게 보낼 성경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성경이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인쇄된 모든 북한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여행이나 사업차 현지를 방문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더 많이 배달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북한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여행이나 사업차 현지를 방문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더 많이 배달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아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여행이나 사업자 현지를 방문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더 많이 배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성경 배달을 위해 간구하오니,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영혼에게 보낼 성경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이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인쇄된 모든 북한의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하나님 여행이나 사업차 현지를 방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현지에 배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달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님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꾼들을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성경이 온전하게 그들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중국 땅에 하나님 아랍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 이 자리에 함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 하나님, 홀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선교 현장에 저 북녘 땅에 중국 땅에 아랍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배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온전히 하나님 배달되도록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행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대성자가 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신학교 배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도시를 옮겨가며 온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모든 수업과 교수 및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또한 더 많은 지역의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상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 곳에서 신학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곳의 형편과 수준이 각기 달라서 각 지역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까지 총 9개의 신학교에서 총 327명의 학생이 학기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선교하는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임시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를 옮겨가며 온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모든 수업과 교수 및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또한 더 많은 지역의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기도 제목, 기도 내용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너의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라 하신 말씀으로 신학교 배달 사역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교 배달 사역이 계속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되는 신학교 사역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신학교 장소와 일꾼들 그리고 훈련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도시를 옮겨가며 온오프 라인에서 열리는 모든 수업과 교수 및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또한 더 많은 지역의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리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교 배달을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학교 배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학교 배달 사역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전방위적으로 주여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교 배달 사역이 계속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도 계속되어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신학교 장소와 일꾼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주셔서 훈련생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 하나님 327명의 학생들을 붙잡아주시고 학기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수업하는 모든 진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별이 하나님 원하옵기를 하나님 선교하는 주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장소를 하나님 사용하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이끄심이 주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보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저 하나님 중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배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지도를 세우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것을 가르치는 교사님과 또 하나님 함께 일하고 감당하는 대표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연옹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내가 연옹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원의 하나님, 물론 성경 배달과 신학교 배달을 위해 기도케 하신 하나님, 이곳 미국에서 기도하지만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